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좀 걱정스러운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서울이 다른 나라의 대도시와 비교해서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중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가로수가 뽑힐 정도로 강한 바람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서울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마비됐었습니다. 영국의 재보험사인 로이즈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공황 등 경제적 재난, 테러나 전염병 등 18가지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로 인해 세계 각 도시가 입을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울의 경제적 손실은 최대 1,035억 달러, 우리 돈 116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로이즈가 분석한 세계 301개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가장 큰 위협으로는 폭풍이 꼽혔습니다. 강력한 폭풍을 동반한 늦가을 태풍의 길목에 서울이 위치해 취약하다는 겁니다.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집중돼 있다 보니 오일 쇼크와 경제 공황, 홍수, 전염병에도 취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큰 자연재해는 그 폭풍이었거든요. 이런 그 발생 가능성을 감안을 하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큰 걱정거리가 된 지진이나 원전 사고는 주요 도시 가운데 특히 대구와 부산에 위협이 될 것으로 로이즈는 평가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